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상지입니다. 우리의 여느 농촌과 다를 바 없는 이곳은 대대로 해조 최 씨가 살아온 해조 최 씨의 새거지이기도 하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해조 최 씨의 시조인 최원의 위패를 모신 해동사를 볼 수 있다. 해조 최 씨의 시조 최원은 고려 왕조 4대 임금인 광종 중기인 960년을 전하여 태어나 성종 때의 항리가 되었고 현종 독종조까지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지금의 해주인 대녕군의 후족으로 수양산 아래 세거하였고 대대로 그를 숭상하고 행실을 변덕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최원에 대해 이르러 많은 재산을 모아 그 이름을 인근 마을까지 떨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문명이 또한 높았으며 마침내 해주 목민관으로 나가 선정을 얻은 후에 그 관직이 한의보사에 이르렀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딸만 있고 아들이 없어 둘째 아들에게 가업을 잇게 했는데 바로 오늘날까지 해동공자로 추앙되고 있는 문엄공 추춘이다. 경기도 오산시에 자리잡은 문헌성원은 문엄공 추춘의 큰 뜻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건립한 성원이다. 해주 최씨의 성지 문헌성원은 문엄공 추춘과 그의 아들인 문화공 최유선 그리고 월계 최유기를 배양하고 있는 것이다. 해조 최씨뿐만 아니라 민족의 성현으로 존승받고 있는 고려 최고의 사직지신 해동공자 문원공 최추. 문원공은 그 탄생부터 남달랐다. 그의 어머니는 다섯 개의 별이 구성에 엉뚱해지는 찬란한 꿈을 꾸었다. 그가 태어났을 때 해주에서는 큰 별이 동쪽에서 떨어지고 밤새 수양산이 울렸으며 용수산 봉우리가 허물어졌다. 문원공 최충은 1005년 목정 8년에 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고 임금의 잘잘못을 논하여 정치를 바르게 하도록 하는 배슬인 우수귀에 올랐다. 그 후 벌안의 진입으로 태조 때부터 7대 목정조까지의 실록이 소실되어 국사수찬관을 역임하면서 19년 동안 7대 실록을 편찬하여 완성한다. 그 후 문화시종을 역임하면서 서북면 도병마사를 겸하면서 국방에 힘쓰게 된다. 또한 백성들이 공역과 흉년에 과도하게 시달리자 이에 금지를 청하여 시행하였던 모습에서 문원공의 애민 사상을 짐작할 수 있다. 문원공 최충이 고의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 벼슬을 사직할 것을 문종에게 청하였다. 그러나 문종은 그에게 괴장을 하사하며 계속 나란 일을 돌보게 하였다. 80세가 넘도록 오직 나라와 교례를 위해 애써온 문원공 최충의 노고를 취하기 위해 문종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자리에서 왕은 군신의 예를 잊고 즐기자는 말로 문원공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표현할 정도였다 한다. 고려 최고의 성현인 문원공 최충의 문장은 시구 몇 절과 약간의 금성 문자가 남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원주 거돈사의 원공국사 승묘지탑 비문과 직산 홍경사의 갈기가 남아있을 뿐인데 이는 무신의 난으로 말미암아 문신이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들의 문집도 불태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려는 성종조에 이르러 통치의 틀을 잡아나가게 된다. 고려의 교육기관으로는 중앙의 국자감과 향학이 있었다. 국자감에서는 유학, 율학, 산학, 서학을 교육하였다. 그러나 문종초에 이르러 거란의 진입으로
전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국학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향학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문헌공 최충은 고희를 넘긴 나이로 벼슬에서 물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였고 그 결과 교육사업과 인재 양성에 힘쓰게 된다. 당시 개경엔 사학 12도라 하여 유명한 사숙이 있었다. 문헌공은 구제학당을 열어 가장 상황을 이루었고 과거에 급제하는 생도가 많아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질서와 법도를 갖춘 교육사업은 자손에게 계승되었고 자손들은 문행으로 출세하게 되었고 문헌공도는 학계의 중심체가 되었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에 있는 다산영당에도 해동공자 최충을 모시고 있다. 다산영당의 마당엔 문헌공 최선생 묘종비가 자리하고 있다. 문헌공 최충은 동방학교가 일어남이 그에게서 비롯되어 해동공자라고 일컬어졌다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사학교육에서 쌓은 공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문헌서원은 원래 해주에 있는 것이나 남북의 분단으로 후손들이 다시 서울에 세운 것이다.